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문화유산인 남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계곡에 설치 중인 교량이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국공립극단들이 연극과 뮤지컬을 선보이는 제7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붕괴된 울진 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균열과 함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말 최종 보고에 앞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에 약한 석회암 특성상 군데군데 동공이 생겼고 채광으로 지지력이 약화돼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그 동굴들이 그 갱내에 들어가면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집안 치마 보강 방안으로 발파 굴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산 정상부에 1km 가까이 생긴 균열도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이 되더라.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뒷골 계곡의 5가구, 최촌 계곡의 2가구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된 남수산에 석유굴과 같은 석회 동굴이 발견됐는데도 당국이 채굴 허가를 계속해준 이유를 따졌습니다. 2001년도, 2007년도 동굴이 다 확인됐는데 그렇게 해서 파고들어간 거예요. 산자부, 연구원, 지질연구원 다 그 공범이에요. 주민들은 중간 보고가 사실과 다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광업을 재개하자는 어떤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수순 같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대한 불신으로 예정에 없던 2차 중간 보고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계곡의 교량 설치를 놓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인공 구조물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계곡 양편으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세웠는데 경주시가 4억 원을 들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계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 기존의 징검다리로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고정형인 라멘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현수교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는 지난 2004년에도 설잠교가 설치돼 국립공원 남산에 경관 해소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된 남산 주위에는 가능하면 인공구조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남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천여 명이 넘어 안전을 위해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남산에 경관에 제해 안 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만 앞세워 인공 구조물을 계속 늘려갈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감소했고 수입은 무려 25.9% 줄어든 25억 3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고 수입은 철광석과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입 감소폭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도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료로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경북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자부담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으로 지원되며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야생동물 피해가 한 해 평균 1,800여 건, 치료비는 5억여 원에 이르러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불빛축제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해상누각인 영일대를 유료화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을 우려해 지난 2013년부터 입장을 통제했지만 올해는 불빛축제 기간 4일 동안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200명에 한해 3,000원씩 받고 50분간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세계복지회관을 준공하기로 하는 등 꾸준히 복지회관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오천읍과 동해면, 양학동 복지회관을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각각 70% 선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복지회관이 올해 준공되면 전체 복지회관은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 중인 용흥동 포항사격장의 시설이 낙후돼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사격장의 경우 70개 사로 가운데 10개 사로에만 전자표적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서 50여 명의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 전에만 순번을 정해 전자표적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사격 선수들은 실제 대회에서 사용하는 전자표적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받고 있지만 포항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자표적 시스템 추가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개막작으로 광주시립극단의 뮤지컬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뛰어난 도술과 둔갑술을 이용해 힘없는 백성을 도왔다는 고전소설 속 전우치. 짜임새 있는 구성에 화려한 안무와 음악이 어우러진 광주시립극단의 명품 뮤지컬입니다. 광주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관람했던 작품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 경주에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 액션과 노래, 연기 이런 걸 파노라마 형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천년 고도 경주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공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대표 공립극단을 초청해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공립극단 간 교류를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모두 9개의 극단이 참여했습니다. 광복 이듬해 경주에서 첫 연극이 공연된 뒤 1956년 연극회를 발족한 경주 연극의 저력이 만들어낸 축제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공연을 하는 1년에 1회 이상 했는 게 150여 회를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통한 경주 시민들의 문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는 요즘 공연계를 반영하듯 뮤지컬 작품이 많고 또 가족극이 많아 가족과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디지털 산수인전과 추당 박영달 회고전, 최지훈 작가의 전시를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고 지역 원로 작가 초대 조희수전은 경주 솔거미술관, 2016 숲속미술학교 하우스 콘서트가 포항 신광의 숲속미술학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3년 연속 학생 수 3천 명이나 인구 수 3만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없애 단일 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에 경상북도 학교 운영위원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북의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이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울릉 등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계획을 담은 대통령령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며 오는 9월 1일 시행돼 3년 뒤인 2019년 9월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근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 3억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포스텍과 한국공학한림원, 서울대에 각각 1억 원씩 전달됐습니다. 권 회장은 창조경제의 본질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관별로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울진군 후포항 북방파제에서 낚시객 63살 신모 씨가 바다로 추락한 뒤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 씨는 일행과 함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바다에 떨어진 낚시대를 줍기 위해 줄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했으며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곳에 따라 밤에 소강 상태에 들다가 모레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하게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기온은 그닥 높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이 되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 다시 비가 내리면서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 19도, 포항 2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울릉도가 19도, 독도 20도,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고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YMCA는 오늘 시내 중심 상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회원들은 6거리를 출발해 옛 포항역과 남빈 4거리를 돌아오며 청소년 관련 업소들을 방문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고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6살 정모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천동의 한 게임장에 바다 이야기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떼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7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3일 밤 12시쯤 포항시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였던 동료 선원 48살 이모 씨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홍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016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각 시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으며 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7개 영역 가운데 학교폭력과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최고 점수를 얻으며 5년 연속 시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국립암센터와 방사선 복원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방사선 영향과 역학 등 방사선 복원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